아버지는 나이를 지금까지 드시면서 참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 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있냐면 자식 하나가 내 아픈 손가락이 지금 됐다라고 그래요. 아픈 손가락이 됐다라는 거는 7년이 됐는지 7년 전부터 그 아이가 하는 족족이 말아먹고 있어. 하는 족족이. 어? 그 소리는 뭔 손을 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투자를 했거나 어디다가 사기를 당했거나 어디다가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해서 이 아이가 버는 족족이 까먹고 있는 수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네. 내가 뚜렷하게 직업을 선택을 잘한 것도 아니야. 맞아. 이게 한 곳에 들어가면 진득하니 있지를 못해요. 맞아. 끈기를 갖지를 못해요. 끈기를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끌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맞아.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은 마흔이야. 맞아. 표현을 하자면 내일 모레면은 마흔인데 이 마흔 살 아이가 여자 아이가 또라이 아닌 또라이. 생각 자체가 내가 빠진 아이야. 왜 내가 빠졌는 줄 알아요? 이걸 종교 가지고 이게 내가 헌담하는 거 아니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억을 까먹었나요? 몇천을 까먹었네. 이 개 같은 년이 아주. 맞아요. 응? 응. 이 또라이 같은 년. 예, 예, 맞아요. 응? 거기에서 돈을 까먹고 예, 예. 나와서 예.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발을 담그고 있네. 지금도? 발을 담그고 있네. 이게 빠진 줄 알았더니 이제 그만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그거 뭐야? 그거. 신천지. 신천지. 아이 미친 년아 진짜 이 정신 차려 개 같은 년아. 왜 말하냐면요. 이 아이가요. 이 아이가요. 종교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서 예. 내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탕진을 하고 예, 예. 이거를 아버지가 갚아줬나 봐. 갚아줬어요. 응, 아버지가 갚아줬는데 예, 한 억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아줬는데 이 아이가 성격이 문제예요. 왜 성격이 문제냐면 사람들하고 대응을 못해요. 맞아요. 사람들하고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남 말에 있잖아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많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어. 네, 맞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네. 이 아이 어렸을 때나 성장하는 그 시기에 네.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었나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어. 왜 그러냐면요. 부모의 정을 못 받고 살았다. 부모의 정을 못 받고 살았다. 이 아이 무기가 내가 잘하고 싶고 내 부모가 원했을 때 정을 못 받고 살았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가셨든가 아니면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엄마가 아팠든가. 아, 이혼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랬는데. 이혼했었어요. 미안해. 그거 못 뽑아서.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또 하나만 말할까요? 이 아이 자라는 시기에 아빠 다른 여자랑 바람났지? 네.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애한테. 응? 그렇죠. 네. 응. 애한테 잘한 거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기가 뭔지 알아요? 나 잘할 때 당신네들은 뭐 했는데 딱 그 짝이야 마음속이. 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이 제대로 커야 되는데 크지를 못하고 약간의 삐딱선을 탔고 남의 정이 그리워서 글로 갔는데 예, 거기에서 예. 혼동이 돼서 자꾸 옆에서 돈을 갖고 오라 싸부작 해서 얘가 한번 물을 담그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지금 그렇게 내가 하락선을 탄 시기가 지금까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무슨 서비스업을 일을 하고 있나요? 예, 이 딸이 예, 예. 말하는 일을 하고 있나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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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대요.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아빠가 항상 그게 근심이야. 근심이고 네. 이 아이를 아빠랑 좀 떨어져 있는 시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네, 맞아. 잘 맞추시네. 데리고 온 것 같아. 네, 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의 충돌이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하고 충돌이 있고 아버지 말을 지금 개떡을 알고 있어 지금. 아 응?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는 그냥 아 네네네네 하고 있지만 네. 이 마음속에서는 내 아버지가 전혀 친근감이 들어오질 않아. 아. 그 소리는 아버지도 A한테 잘못하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 아. 아버지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두고두고 이 아이한테 들들들도 볼까. 그럴 수밖에.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돈이... 이 아이를 어찌됐든 간에 아빠 미안해 말 이렇게 언성이 조금 있어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의 마음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어. 이 아이 마음 상처는 끄집어내줘서 씻어서 지금 다시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야. 그 말은 이 아이가 한번 상처를 받아서 내 가정사의 그 흙탕물이 이 아이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깊숙이 간 이게 있다고 있다 보니까 내 부모를 원망하는 거를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아이를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보듬어 줬어? 보듬어 주지도 않았잖아. 보듬어 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꾸 응, 기가 죽게끔 주눅을 들게끔 자꾸 쪼아대니 이 아이가 기를 피겠어. 나 같아도 못 피겠어. 시부랄. 나 같아도 못 피워. 나 같아도 내가 아버지 딸이었으면 나는 아버지 옆에 안 있었어. 도망갔어. 벌써. 그만큼의 아버지는 뒤끝이 장렬이야. 그러니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끔 아버지도 좀 마음의 여유를 줬었어야지. 그 돈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아까운 건 맞아. 아까운 건 맞지만 이 아이의 목숨값을 그냥 바쳤다 생각을 하면 돼. 그 대신에 이제부터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된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바라는 거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있잖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게 위축이 되고 너무 이게 기가 죽다 보니까 그 자격지심에 어디 가서 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 그렇게 됐어요? 그럼요. 이게 묵은 때를 아빠 묵은 때를 한번 닦으려고 생각을 해봐. 몇 번 닦아도 묵은 때가 안 없어지죠. 그러면 아. 이 아이가 옛날의 과거와 옛날의 그 생각과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와 근데 지금도 아빠는 자꾸 이 아이가 맨날 어디라 돌아다니면 사람들한테 이 아이 과거를 가지고 맨날 아빠는 흠을 잡고 있어. 그거 아빠 진짜 애 죽이는 짓이야. 왜 그러는데 왜 아빠 성격을 왜 걔하고 똑같이 만들었대. 그럼 걔도 그러면 시집 가가지고 걔 아이한테 안 그럴 것 같아.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똑같이 걔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사주는 괜찮아요. 사주는 괜찮아요? 정말 사주는 괜찮아. 대한민국에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사람이 어딨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해보고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전혀 다 덮어놓고서 애만 잘못한 걸 가지고 윽박지르고 쪼아대고 그러면은 나 같아도 아빠한테 주먹질 날라오지. 근데 걔는 지금 얌전히 네네네네 하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아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애가 앞으로 어쩌게 되세요? 이 아이요. 40살까지만 보듬어 주세요. 40살까지만. 40살까지만 보듬어 주세요. 근데 다 큰 애가 지금 무슨 보듬어 주냐고 아버지는 마음을 먹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이 응어리가 하루아침에 안 풀린다고. 아빠 같으면 풀릴 것 같아? 아빠는 그 돈이라는 걸 집 한 채 값을 잃어먹었기 때문에 앙금이라는 거 있지. 근데 내 자식이야. 아빠 얘 데리고 주워온 자식이야? 아니잖아. 내 자식이죠. 아빠 자식이잖아. 아빠 데려온 자식이야? 아니요. 데려온 자식 아니잖아. 근데 내 핏줄인데 그러면 보듬어 주라고. 아빠 성격이 보듬어 줄 수 없는 건 알지만 보듬어 주라고. 이 아이 잘못하다가 40살에 정말로 진짜로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보듬어 주라고. 얘가 장애가 아닌데 장애 아닌 장애가 돼버렸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장애 아닌 장애가 됐다고. 성격 장애가 됐고 얘가 이 말이 두두두두 어두두둔하다고. 어? 생각이 없다고. 뇌가 없다고. 판단력이 없다고. 그러니 애 취급하지 말고 보듬어주고 40살까지
어? 40살까지 애를 자꾸 40살까지? 어, 자꾸 대화도 하고. 지금 만으로 하는 얘기예요. 만으로. 그러니까 만으로? 이 아이가 41살이네 그러면. 3년이네 그러면. 이 아이가 원래 사주가 내가 나랏녹을 먹고 살아라는 사주야. 나랏녹을 먹고 살아라는 사주인데 그러지를 못했잖아. 근데 잘못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지금도 거기서 발 못 뺐어요? 발은 뺐어요. 그렇죠. 발은 뺐어요. 네, 네. 발은 뺐어. 발은 뺐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제 기가 얇다 보니까 또 사람들한테 싸부작 해서 이제 또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두 번을 내가 내 금전이 까먹으라야. 세 번째야. 두 번을 크게 까먹으라야.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가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세 번 했어? 했어. 이 미친년. 세 번까지 했으면 다 했어.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에는 두 번을 크게 내가 주저앉으라야. 주저앉으라는데, 그리고 더 이상 해결해 주지 마. 아, 해결, 이번 거는 지금 개인회생 시켜놨어요. 더 이상 해결하지 마. 예, 예. 왜냐하면, 습관된 것 같아. 아이도 잘못이지만, 아버지도 잘못이지만, 중간점을 찾지 못한 것도 아버지의 가정사야. 예, 예. 그치? 예, 예. 근데 그게 조상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조상에서 예, 예.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미 해결을 했어. 조상의 문제 있는 건 해결을 했어. 하지만, 해결했다는 거는 뭘? 이제는 조상들이 돌을 닦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는 아이의, 인간의 문제야. 인간사가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죠? 인간사가 문제였을 때 인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조상이 해결할 건 조상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인간이 해결해야 될 건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지의 생각이 없고, 자기의 중심이 없는 아이야. 지금 그래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라는 얘기는 이제 이 아이한테 그만 청산해 주라고. 그만하시라고. 예, 예. 아버지가 얘 죽을 때까지 뒤수발할 거야? 아니야. 아니.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내가 바닥을 칠 수 있는 운때는 이미 다 쳤어요. 이게 우리 같은 주력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어. 사주가. 그래요. 그래서 다 액땜을 했어요. 액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사야. 인간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부로 다니지 마.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지금. 그만 전부로 다니세요. 그리고서 인간사가 지가 정신 못 차려서 이미 해결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맨날 무당집 가서 굿해가지고 그 집에서 굿떡 못 봤다는 소리. 아버지는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난 하고 남지요. 그만해. 더 이상 무당 흉 그만 보고 더 이상 무당 점을 못 보니 반이 그만해. 이미 얘는 인간의 문제야. 인간사. 얘가 정신을 못 차려서 남자한테 처질러주고 교회 가서 처질러주고 남자한테 그 처질러주고 그럴 돈 있으면은 그럴 돈 있으면 아버지 허리라 피고 살 수 있게끔 하라고. 이 정신 넋빠진 남자한테 처질러준 것도 보여요? 네. 그건 없는 것 같던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알았죠? 마흔살까지만.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마흔한 살까지란 얘기예요. 보듬어 줘요. 보듬어 주고 나면 조금 정신 차려. 알았지?